안녕하세요. 경영권 분쟁 중인 KM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계열사 KMH 하이텍인데요. 최대 주주가 이제 KMH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분율이 19.5%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인 KMH는 코스닥 상장 법인입니다. KMH도 하이텍도 코스닥이고요. 위성 방송,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케이블 방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020년 11월 10일에 이제 키스톤P라는 게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말한 건데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입니다. 여기가 이제 KMH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 밑에 보면은 키스톤P는 이 자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가 있는데 요거 이름이 바로 키스톤 다이내믹 입니다. 요 명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고 이제 9일에 밝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지분을 모아온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배경 설명 잠깐 이제 있네요. 그래서 키스톤 다이내믹은 키스톤 PE가 KMH의 2대 주주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SPC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반기 보고서인데, 아까는 KMH 하이텍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KMH입니다. KMH는 이제 최대 주주가 최상주라는 분이 이제 17.7%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특수관계자랑 다 합치면은 3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이상 소유 현황을 보면요. 이건 6월 30일 기준입니다. 반기 보고서니까. 5% 이상의 최상주는 여기 위 있는 최대 주주 본인이고요. 당연히 이제 5% 넘겠죠. 17%.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분이 KB 자산운용입니다. 요게 이제 370만 주로 이제 16% 6%, 그다음에 문금주 140만 주 6%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이제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반기 보고서는 6월 30일까지죠. 그리고서 9월 3일에 또 이제 공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바로 이제 보고자가 키스톤 다이내믹 투자 목적 회사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스톤 PE가 설립한 이제 SPC죠. 요게 이제 보고자로 떴는데 기존에는 이제 보유 비율, 보유 주식이 없다가 한 방에 이제 25%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60이라고 됐는데 지금 보유 비율이 25%라는 것은 이제 단일로 봤을 때 최대주주보다도 더 많은 보유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조금 이제 불안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이제 숫자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변동사유를 보면 이제 단순 취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매냐, 장내 매수도 하고 장외 매수도 하고 시간의 대량 매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동원해서 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제 모았냐? 8월 31일에 모았습니다. 장내 매수로 일단 20만 주, 그 다음에 또 같은 날이죠. 같은 날에도 장외 매수로 이제 72만 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매매까지 했습니다. 시간의 매매에서 이제 굉장히 큰 금액 470만 주를 이제 가져왔죠. 보통 이제 시간의 매매 이렇게 큰 물량은 이제 블록딜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내 매수랑 이제 장외 매수 이거 다 합쳐도 요 물량에는 이제 비하지가 못합니다. 이 물량이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인 건데. 자, 이 당시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요. 8월 31일에 거래가 일어났죠. 여기 수급을 보면은 기간이 470만 주가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요거는 이제 그 매동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딱 봐도 이거는 뭔가 거래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수량의 기준이고요. 보면은 이제 기타 법인에서 이제 490만 주가 이제 순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투신에서 380만 주가 매도가 나온 거. 연기금도 92만 주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신, 그리고 투신은 이제 기간으로 잡히죠. 그래서 기타 법인에서 샀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8월 31일에 이제 KMH 주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다음에 그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됐냐? 그다음 또 20% 오르고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 8월 31일에는 이제 공시가 나오지 않았겠지만은 기타 법인에서 뭔가가 잡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눈치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온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겠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가 이제 한 8,000원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3만원대까지 이제 거의 이제 올라왔죠. 이 물량을 이제 어디서 이제 가져왔느냐? 그 공시 나오는 거는 이제 9월 3일에 나왔고 9월 2일에도 이제 뭐 하나가 떴었습니다. KB 자산운용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46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유비율이 20%에 달했죠. 요게 이번 보고서는 0.34%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세부 변동 내용을 보면요. 저 이제 대부분의 수량을 어디서 털었냐? 요게 8월 31일 날 장내 매도로 이제 470만 주를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처분 단가가 이제 8월 30일 아까 주가 보고 왔지만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시대잖아요. 그래서 8,700원. 기존에 이제 뭐 매도 매수하던 가격대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8,700원에 장내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 내용 총괄표를 보면은 이제 450만 주가 이제 줄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KMH의 그 5%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이제 KB 자산운용이었잖아요. 20%. 근데 요거를 이제 팔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6월 30일 기준인데 저 9월 달쯤에
예전에는 20%까지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갑자기 키스톤페이가 들어오니까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저 지분율이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지분율보다 단일로는 이제 더 높은데, 그러니까 위기감을 좀 느꼈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키스톤페이도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시 주총을 소집 청구했는데요. 사실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키스톤 다이내믹 웹사이트인데, 웹사이트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사이트는 이제 키스톤 다이내믹 투자 목적 회사 SPC가 KMH 비롯한 여기 KMH 계열사들도 나와 있죠.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KMH 계열사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KMH 하이텍,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MH가 움직일 때 KMH 하이텍도 같이 움직인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럴 또 이제 다양할 것이 이제 KMH가 KMH 하이텍의 최대주주잖아요. 그래서 KMH를 지배하게 된다면은 그 계열사들도 당연히 이제 손을 뻗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주로서 이제 키스톤 다이내믹은 이제 2대 주주죠. 그래서 가진 견해와 제안 내용을 공개하고 동료 주주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걸 이제 보면요. 공지사항을 눌러봐서. 자, 이렇게 이제 11월 9일자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하였다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이제 키스톤 다이내믹이죠. 그리고 키스톤 다이내믹은 키스톤 PE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소액 주주들과 연대해서 KMH에게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MH가 만약에 이게 소집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12월 중, 늦어도 12월 중에는 주총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KMH가 이제 소집 청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아마 이럴 가능성이 좀 있죠. 서로 이제 경영권 분쟁 중이니까, 쉽게 임시 주총을 수용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의 명령 처분을 받아서 소집할 예정이라서 다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임시 주총에서는 2대 주주랑 소액 주주가 추천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이사 3인의 선임과 감사 1인의 선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참여, 감시 및 견제를 위한 목적이고 25인의 주주들이 소집 청구를 했다. 여기 600만 주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키스톤 다이내믹만 해도 한 470만 정도 됐는데 그거 말고도 소액 주주들을 더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주주는 이제 키스톤 다이내믹 포함 25명의 소액 주주를 이제 모았다고 합니다. 그 주식수를 다 합친 거죠. 대략 이제 이분들 합치면 100만 주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청구를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소집 의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외이사 이제 김강현 선임의 거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고요. 그 다음에 사외이사 이종철 선임의 거는 여기 그 2대 주주 추천 사외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비상무이사 요거 선임은 이제 다 2대 주주 쪽이고, 그 다음에 감사도 1인. 그래서 그 이사 3인 그리고 감사 1인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거 소집 의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0만 주 정도로 모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지금 2200만 주거든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600만 주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이제 27%를 모았습니다. 대략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 이제 주식을 모아서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34%죠. 34%랑 27%면은 이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키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좀 끌어모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그런 수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집 청구를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최대주주 측의 경영 불투명성과 주주 무시 행태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CB랑 BW 발행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 내용을 보니까 CBPW 전환가가 8,760원인데 이제 현 시가 대비 이제 8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주주가 소액 주주로부터 일반적으로 편취하는 행위라고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있고, 최대 주주 측은 요런 사태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뭐 비상식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제 3자에게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발행 강행과 발행 당일 3자에게 매각을 했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2대 주주인 지금 키스톤 다이내믹이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 참여하고 지배구조 개선하고 뭐 경영진에 대한 경제 감시를 하면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늘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이 커지거든요. 800억 원보다 더 커진다. 왜냐면 전환가는 이제 8,760원에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요거 차이만큼 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집의 이유와 함께 CB랑 BW 발행 과정에서 확인된 경영활동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CB랑 BW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